멋있는데. 누구 좀 안, 안 나지 않아요? 여기 아, 왜냐면 저기 아, 이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 생각이 아 나는 절대 이혼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약간 기준이 약간 좀 까다로워요. 아, 아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랑보다는 우정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뜨겁고 막 너무 너무 좋지만 금방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예. 예. 우정으로 가면 아 의리 약간 이런 거. 네네네. 저 그러면 제 조건 한번 들어보실래요, 구지엽 씨? 실혼여행은 당일치기 그리고 실혼생활은 각방생활 이 정도 우정 아닌가? 저기 저 식빵으로 갖다 주세요. 식빵으로 여기 방금 지금 줘 계속 먹게 바게트 나 그 이제 둘 다 이제 지금 뒤에서 뭐 좀 예 오빠 네. 어때요? 저야 좋죠. 네. 저야 좋아요? 제가 뭐 둘이 다 데이트. 네. 되게 적절한이에요. 김숙 씨 표정 봐요 지금. 이거 뭐야 지금? 저야 좋죠. 그러면 이따가 제 누나가 아니에요. 자꾸 아까부터 누나라고 그러시는데. 아 진짜? 진짜 누나? 아 왜냐면요 누나가 아, 제가 옷을 입었는데 뒤에 네. 뒤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게. 아, 그 속옷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메리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메리였어요. 메리였어요. 에이, 누나 맞네, 누나 맞아. 그런 단어는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단어인데 60이나 70 이쪽에서 쓰는 이해하거든요. 아니 김숙 씨는 패션은 벼머리 했잖아요, 벼머리. 벼머리. 네. 상당히 패셔너블해요. 오늘도 보타이를 저 전기줄 냈잖아요. 갑상에 전화. 아무튼 뭐 구준엽 씨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우정을 좀 계속 좀 쌓아서 그런 부부가 있잖아 제 옆에. 네. 그 강원래 김송 씨라고 아, 정말 친구처럼 지내요 둘이 아직도. 맞아. 그거 보면 아,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제 친구 홍록기 김아린 부부도 그렇게 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 예. 둘 다 갔으니까 지금 충격이 좀 컸겠어요. 아, 충격보다는 이제 저가 진짜 솔로가 혼자 된 거죠. 이제 만약에 친구끼리 모인다면 부부 동반으로 모일 텐데. 아, 네. 그렇죠. 아, 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아, 제가 수기 언니랑 같이 갈게요. 부부 모임 있을 때 연락 좀 줘요. 부인들끼리 먼저 친해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일단 친해보자. 우리끼리 친해보자. 우리끼리. 저 안 갈래요. 그래요. 아니, 나중에 보면 줄비 나와 있고 둘만 와 있어. 这是具俊晔2013年做客韩综百年来客的视频，当时这期的主题是畅聊与他好友洪露基、金雅玲夫妇的相处趣事。在节目过程中，主持人也问到具俊晔的结婚观，当时他和大S已经分手3年，之后一直保持单身。最羡慕的就是好友江源来的感情，那个时候他还是非常羡慕好友的爱情的，包括现在和大S结婚，具俊晔也把当年分手的责任都揽自己身上。如今具俊晔终于得偿所愿，希望他一直幸福下去吧。